처음 오늘 행사하는 건데요. 축일자를 이제 호명할 건데요. 지금 우리 교구가 아니라 축일자를 호명하는 거 아닌데, 지난번에 이승자 베로니카 자매님 큰 수술을 하셨음에도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다른 지구에도 조금, 아, 저분이 저 자매님이시구나. 그래서 알고 기도하는 게좀 다를 것 같아서 이렇게 죄송한데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호명하실 때 이렇게, 아, 저분이 중부지구구나. 저분이 이렇게 좀 알아주시기를 청해서 잠시 이렇게 축일자 오늘 명단하고, 혹시 10월달에 제가 호명하는데 이름이 안 올라오면 10월달에 축일인자 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부지구 구이윤희 로사리아님, 김숙자 로사리아님, 동부지구 박정희 대례사님, 윤미순 대례사님, 남부지구 이행자 대례사님, 네, 서부지구는 오늘 못 오셨을 수 있는데 문강숙 대례사님, 박정수 대례사님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그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구를 소리하였나이다.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스님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 탑을 세우고 포도 확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 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던 불과 엉큼기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도 같은 이스라엘과 은이로
지켜주소서 당신의 오른손이 심어주신 줄기를 당신이 예지해 주신 그 가지를 주님의 보도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전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포도밭을 돌보시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고 화답송에서 우리는 노래했죠. 그리고 제1독서는 이사야서 5장의 말씀으로 포도밭 주인이 자기의 포도밭을 두고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포도밭을 만드시는 분은 지극정성으로 당신의 포도밭을 가꾸십니다. 먼저 포도밭의 위치를 정합니다. 기름지고 햇볕이 잘 드는 상등성이에 포도밭을 만듭니다. 쟁기로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냅니다. 밭을 처음으로 만드는 일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힘든 노동입니다. 포도밭 주인은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런 다음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도 품종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 심었습니다.
포도밭 주인은 그렇게 좋은 땅을 택하여 열심히 일구고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품종을 구해 심었습니다. 대충 아무 포도나무나 심어 좋은 포도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요행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들짐승이나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탑과 울타리도 세웠습니다. 수확할 많은 양의 좋은 포도를 기대하면서 포도주를 만들 포도확도 지었습니다. 그렇게 포도밭 주인은 좋은 포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제1독서 이사야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율법, 계약, 아브라함을 비롯한 위대한 성조들, 예언자들,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거행되는 예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마음을 나누신 여러 이야기들,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끄신 모든 방식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위대한 해방 업적 또한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밭 주인은 자기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포도가 아니라 덜 포도를 겨우 얻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덜 포도를 베우심이라고 합니다. 낫기를 가르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여기서는 여기서 베우심의 단수 형태는 바스라고 합니다. 바스는 악취를 풍기다는 뜻입니다.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풍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덜 포도를 의미하게 되었죠. 포도밭 주인이 수확하러 왔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냄새나는 포도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이 백성에게 온 마음을 주셨으나 당신의 백성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과 계약도 맺었더랬죠.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약속된 땅에 정착하였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성껏 희생제사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악행과 폭력을 일삼았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에 앞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포도밭 주인이 좋은 포도를 많이 수확할 것을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은혜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당신과 비슷하게 만드신 의도는 우리 인간이 당신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톨릭 신자로서 교회를 통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고 많은 성인들의 모범을 듣고 읽으며 그렇게 영적 가르침을 얻습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며 울타리와 탑을 세우고 포도화학을 만드는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추수하러 오실 때 좋은 포도를 수확하게 될까요? 아니면 악취가 풍기는 냄새나는 포도만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주교회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신자들의 주일 미사 참여 비율이 11.8%라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라고 하면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자 100명 가운데 12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물론 주일 미사 한 번 빠진다고 신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은혜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아우구스토 성인은 죄를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푸시는 은혜에 나를 열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문을 닫아 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웃에게도 문을 닫아 걸고 많은 것으로 이어집니다. 신자의 80% 이상이 거의 90% 정도가 주일에 미사를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열의 아홉 정도가 더 이상 성체를 모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와 삶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풍성한 수확과 좋은 열매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밭 주인의 그 많은 노력에도 맺는 것이 냄새나는 들포도뿐인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고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위협처럼 들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지금 응답하라는 재촉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데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포도밭 주인이 돌아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살피실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대하신 그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길을 잃어버린 영혼도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고 그 빛을 받아 다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고 복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육체의 만족이나 사람들에게서 헛된 영광을 얻으려고 낭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로 그리고 교회를 통한 성사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응답할 차례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 말씀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살펴주시어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애쓰는 평신도들에게 인내와 성덕의 은총을 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시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어려운 나라들을 먼저 살피며 공동선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군인주의를 맞아 군인들과 군종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저희를 굽어보시어 평화를 지켜주시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과 군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는 사제들을 돌보아 주소서. 봉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 봉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분열과 불목과 대립으로 상처입은 이 세상에 화해와 평화와 일치를 가져다주는 찬빛이 되게 하시고 이번 이태리 순례길도 보호하시고 지키시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순례길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어옵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랑의 손으로 원하시는 이 제사가 주님의 입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시다. 만나오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맡겨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베네딕도와 성 베르나르도 똘로메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에립소 메꼼 입소 에리니 입소 Esti video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 sancti omnis honore gloria per omnia secula seculorum.
Precepti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e, audemus dicere. Domine ab omnibus malis, d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s, ut ope misericordiae tuae adiuti, et a peccatoribus semper liberi, et ab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Juhu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자네 주님을 모시게 합당시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곤란하리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처음 오늘 행사하는 건데요. 축일자를 이제 호명할 건데요. 지금 우리 교구가 아니라 축일자를 호명하는 건 아닌데 지난번에 이승자 베로니카 자매님 큰 수술을 하셨음에도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지구 다른 지구에도 조금 아 저분이 저 자매님이시구나 그래서 알고 기도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서 이렇게 죄송한데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호명하실 때 이렇게 아 저분이 중부 지구구나 저분이 이렇게 좀 알아주시기를 청해서 잠시 이렇게 축일자 오늘 명단하고 혹시 10월 달에 제가 호명하는데 당 이름이 안 올라오면 10월 달에 축일인 자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부지구 구이윤희 로사리아님, 김숙자 로사리아님, 동부지구 박정희 대례사님, 윤미순 대례사님, 남부지구 이행자 대례사님, 네, 서부지구는 오늘 못 오셨을 수 있는데 문강숙 대례사님, 박정수 대례사님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